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을 만난다.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곱 스토리인데 야곱만큼 잔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계산합니다. 야곱이 신앙이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분명히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자신의 잔머리를 쓰는 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같은데 완전한 순종이다. 그러기엔 또 부족함이 있는 거. 사실 우리하고 상당히 유사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정쩡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이끄시고 고난으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붙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빈들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빈들에서 빈손 들게 만드시는 이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한 거죠. 우리 인생도 빈들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손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10절, 12절, 11절 보십시오.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뭐 대표적인 돌베개 베고 자는 얘기죠. 빈들입니다. 들판이에요. 다 잃어버리고 빈털털이 되어서 이제 쫓겨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 뭐 어떤 약속도 기약도 없이 그냥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거지죠. 우리 인생도 어느 순간인가 다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거지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잖아요.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뭐 나쁘게 보니까 사기를 친 거지 좋게 보면 참 애쓴 인생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방어 능력도 없고 또 미래도 없고 완전히 무장 해제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하는데 축복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렇게 버려두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야곱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냐 하면 신앙이 아니라 이 사람은 거래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만드셨는가. 다윗의 선입니다. 나는 백향용 궁에서 이렇게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천막 아래 있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하나님께 뭘 해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평생의 신앙이 무너질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그게 싫은 거예요.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부어주지. 그래서 그렇게 성전을 지어드릴까요? 그럴 때 하나님 축복을 더 해줘버려요. 그래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라. 그리고 굳이 해준다 그러면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아들이 지으면 된다. 그러니까 주인이 철저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신앙 자체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자기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요. 내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뭐 해줄래요? 잠깐 이런 식으로. 이게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빈들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빈손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빈손 든다는 게 뭐예요? 뭐 대부분 병들거나 망하거나 소외되거나 뭐 의지할 게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실존주의 철학에서 이걸 한계상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한계상황으로 몰려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갑자기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어져요. 굉장히 외로움에 빠져버리고 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뭐 병들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돈도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나 거래할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래하는 신앙, 그 신앙이라 여기지 않거든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감사의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환경이 변화가 되고 뭘 채워주면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더 잘할 것 같다. 근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알잖아요. 참 인간만큼 간사한 존재가 없는데 신앙은 분명히 태도예요. 한번 없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뭘 갖다 줘도 계속 없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건강해요. 그러면 참 건강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건강하면 뭐래요? 돈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좋은데, 그죠? 예쁜데요? 그러면 예쁜 뭐래요? 돈이 없는데. 이게 없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돈이 있잖아요. 아, 돈이 많은 게 좋겠네요. 그러면 돈만 있으면 뭐래요? 건강이 없는데. 그 있는 거 안 봐요. 있는 건 다 당연한 거고 없는 걸 본다고요. 그 교집합. 아, 건강도 있고 돈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요? 그랬더니 자식 새끼들이 말 안 듣는데.
이거 지금 더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10가지, 20가지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겠죠. 만약 100% 다 있다 할지라도 있으면 뭐래요? 자꾸만 늙어가는데. 그럼 할 말 없잖아. 그래서 있으면 뭐래요? 내 나이 마흔이 넘었는데. 그건 그 사람이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느끼는 거. 그러니까 뭘 갖다 줘도 인간은 없는 거를 보면은 원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꼴 못 본다는 거예요. 이거 설교로도 변화 안 되더라고. 그죠? 뭐 아무리 설교해도 안 되고, 이거 뭐 설득해도 안 되고, 이거 고치는 길은 딱 하나예요. 깡그리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예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감옥.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감옥에 집어넣으면은 이 사람이 이제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그때 처음으로 감사가 나왔어요. 감사가 나온 게 뭐냐 하면은 좋은 사람이 있는 감방으로 옮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나오더라고. 그게 감사예요. 그 험악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모범수들과 함께 있는 감방으로 옮기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있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시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원망과 불평을 하시는 분들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 뺏길 거예요. 다 뺏길 거라고.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감사가 나온다고. 한 가지 한 가지 주신 것부터 체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없는 거 생각하잖아요. 다 주셨는데 없는 거 뺏고 뺏고 사기치고 사기치고.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싹 걷어가버리잖아요. 싹 걷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주신 것부터 하나씩 감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빈손의 의미예요. 이거는 뭐 야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예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인 되심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투정하네요. 맛있습니다 이러고. 잠깐 여러분들 그래요. 이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이게 블랙 콘슈머라 그러죠. 뭐 가서 이렇게 땡깡 부리고 막 하면 잘해주죠. 제가 볼 때 그래가지고 뭐 물건을 좀 싸게 산다거나 아니면 뭐 쓰던 물건을 뭐 교환을 해주거나 얻는 게 1%라 그러면 여러분 정신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그냥 손해를 보더라도 가는 게 낫지. 기뻐하는 게 낫지. 그죠? 절대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요. 어디서 그 못된 버릇 배워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땡깡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런 거 봤어요.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폭정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가진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뭐 요즘에 갑질이라 그러는데 뭐 그런 걸 하면서 어렵게.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봤어요. 없는 사람이 땡깡 부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배째라는 식으로. 그죠? 이거 뭐 교통사고 같은 거 나잖아요. 그럼 뭐 좋은 차에 부딪혔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어거지 부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한 거래요. 뭐 엄청나게 받아냈다느니. 다 그게 몇 푼 더 받고 정신이 다 죽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부정적인 걸 가지고 이익을 얻기 시작하면은 그 인생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게 중요한 게, 보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인가 한 번쯤은 다 그래요. 빈손 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인생에 자기가 볼 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가 있다고요. 거기서부터 주신 거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배하고 사과가 있으면 뭐부터 먹어야 돼요? 사과부터 먹어야 돼요. 배가 더 다니까. 단 거부터 먹으면 나중에 써서 못 먹어요. 그죠? 쓴 거, 맛없는 거, 뭐 그런 걸 먼저 먹어야지. 뭐 먹는 순서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실 때 그런 순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고 빈손의 의미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야곱을 이런 식으로 변화시켰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변화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돼지와 산돼지 얘기 아시죠? 산돼지는 먹을 거 누가 안 줍니다. 근데 열심히 찾아서 싸워서 얻어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집돼지는 계속 먹을 거 줍니다. 보호해주고 먹이도 시켜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나면 마장동으로 끌려가요.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여튼 우리가 두 가지 길이 있다니까요. 건강한 인생 사십시오. 건강한. 그래서 빈손 들고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열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 그러면 제일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송가 263장 보면은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세상이 험하고 약하대요. 굉장히 대비죠. 이 험한 세상에 나는 약하대요. 근데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습니다. 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어요. 약하게 살지 마십시오. 험하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어요. 성도의 삶입니다. 빈손 들었을 때 빈손이 기도의 손이 되십시오. 제일 강력한 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늘과 연결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12절 13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유명한 사닥다리 환상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 그런 얘기죠. 야곱의 인생에 지금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는 네가 이제까지 힘 가지고 이렇게 축적하려는 인생을 살지 않았느냐. 제가 쌓아간다. 우리도 그냥 지식을 쌓는다 잠깐만 그러는데 쌓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물질을 쌓는다. 쌓아두면 다 썩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인생은 쌓는 인생이 아니라 연결시키는 인생이라고.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또 성도와 성도가 연결이 돼야 되고 하늘과 땅이 연결이 돼야 돼요.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의 뜻을 땅으로 연결시키는 그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결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그 마지막에 50절과 51절을 보면은 이 환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야곱의 얘기를 이스라엘 사람 다 알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인자 오르락내리락.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일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면 우리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 똑같죠. 붙어있으면 연결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콘센트에 꽂혀있으면 파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혼자서 삽질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노력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시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야곱이 연결될 때부터 강력한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고 자기 혼자 힘쓰고 애쓸 때 수고만 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연결된다는 거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답니다. 근데 무리 가운데 끼어서 어떤 여자가 와서 몸에 손을 댔대요.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죠. 그게 뭐야? 예수님과 연결됐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질병이 나았다. 믿음이라는 것은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연결.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사명이 보이기 시작해요. 능력도 생길 뿐만 아니라 눈이 열린다니까요. 예수님의 시각에서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그 스티브 잡스가 2011년인가 죽었죠. 2005년에 그 스탠퍼드 대학 그 졸업연설 그거 유명하잖아요. 그 뭐 맨날 뭐 배고프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다시 한번 내가 쭉 정독을 한번 해봤어요. 쭉 정독을 해봤더니 우리가 잘 주목 안 하던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애쓰죠.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애쓰지 않느냐. 여러분 총각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자 찾으려고 애쓰고 자매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잘 눈물도 안 흐르면서 뭐 그 오빠 그러면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믿지도 않는 사람이. 사랑하는 일을 찾으려고 애쓰지는 않는다고. 참 이게 와닿더라고요. 이거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건데 저는 이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찾느라고 애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애쓰라고. 사랑하는 일.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배우자 아무나 안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 주사위 던져가지고 너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정성껏 찾듯이 사랑하는 일을 왜 정성껏 찾지 않느냐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니까 하는 얘기였고 야구 같은 얘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걸 믿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요.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이렇게 훤히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멍하니 세상 그러니까 진짜 뭐 미움받을 용기에 나오는 거 마찬가지로 타인의 과제 갖고만 살아가요.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사고 멍하니 살아가니까 그냥 쫓겨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만나지 못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일도 만나지 못하고 그런데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 순간에 찌릿찌릿해져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그때부터 사랑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고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니까 사랑하는 일이 보여요. 사랑하는 일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사명이래 사명.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사랑하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멍하니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일부러 제가 복잡하게 설교 안 하고 싶어요. 연결이에요. 연결. 주님과 연결돼야 돼요. 관계 연결.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보여주는 거예요. 빈손 보여주는 거예요. 빈손. 그래서 없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감사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가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빈손. 빈손 드는 걸 먼저 보여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결이에요. 이 야곱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하늘과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면 그때부터 능력도 임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 뭔지도 알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고 충성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모든 것들이 문제가 없는 거죠.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쌓는 인생에서 연결되는 인생 그런 폭발적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연결시키라 그러면 기적을 맛보게 된다고. 그 21세기 시작되면서 제레미 리프킨이 썼던 책 있잖아요. 우리나라 번역은 이상하게 있죠. 소유의 종말 The Age of Access 접속의 시대 Access 접속의 시대 근데 그때 말해도 접속이 뭔 개념인지 모르니까 접속의 반대말이 뭐예요? 소유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개념이 소유밖에 없으니까 소유의 종말이라고. 근데 원제목은 The Age of Access 접속의 시대 접속의 시대 연결의 시대라고 연결의 시대. 잠깐만 이렇게 소유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연결시키십시오. 연결. 컴퓨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노트북 커봐야 뭐 얼마나 용량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이게 슈퍼컴퓨터와 연결되면 노트북이 슈퍼컴퓨터 되는 거죠. 이제는 개념이 되죠. 뭐 아이클라우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거의 뭐 100만 기가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연결되면 조그만 단말기 갖고 더 강하게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갓 클라우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갓 클라우드? 하나님과 연결되면요. 용량 무한대. 용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용량 정도가 아니라 온갖 지혜와 능력과 좋은 것들이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라고 주님께서 우리 빈손 만드는 거예요. 빈손 만들고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 야곱의 인생이 다 뒤집혔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쓰고 애써서 쌓는 인생보다는 연결시키는 인생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쌓는 거에 대표적인 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은 쌓고 쌓고 쌓다가 망했어요. 근데 사닥다리예요. 이게 연결이에요. 우리 인생은 사닥다리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늘과 연결되는 인생이 되십시오. 기도는 하늘과 연결되는 끈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고 빈손이 기도의 손이 돼서 하늘과 연결되면 야곱의 인생이 이때부터 완전히 변화됐던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권능의 인생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 또 우리 교회, 팀, 또 우리 개인 빈손 들고 나가서 하늘과 연결되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263장 우리 찬양합시다. 263장.
다 같이 공동체 기도드리겠습니다. 불완전한 신앙입니다. 주님은 순금 같은 신앙을 원하십니다. 큰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빈들에서 빈손 들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빈손 되어야 거래가 아닌 매달리는 기도가 가능합니다. 신앙이 거래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없는 것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면 원망합니다. 이 태도는 빈손이 되어야 고쳐집니다. 빈손 되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다 거두어가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것이 인생입니다. 빈손들과 앞에서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승리는 쌓는 것에 있지 않고 연결에 있습니다. 하늘과 연결된 인생은 강력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면 사명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기쁨처럼 사랑하는 일을 찾는 감격에 사로잡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하소서. 바벨탑은 무너지지만 사닥다리는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연결시키는 사닥다리 인생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3장입니다.